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인 기피 완치 훈련입니다. 대인 기피,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만나면은 고통입니다. 또 만나기 전에도 고통이죠. 만나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만나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니면은 뭐 창피하다. 아니면은 안절부절하다. 예, 이런 이제 느낌이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이 옵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죠. 호흡도 곤란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호흡이 곤란히 오기도 하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진땀이 나고요. 손발이 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뭐 가슴이 치밀어 오르면서 복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대화를 하려면은요. 이렇게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은 이렇게 시선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시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지? 네. 이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몰라 하고요. 또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지? 이게 이제 굉장히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생각이 막혀버리기도 해요.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힘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고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인 기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정작 만나기 전에는 무슨 고통이냐? 사람 만날 걸 갖다가 이제 내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들키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벌써 고통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는 사람 중에서 나의 약점을 갖다가 지적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나기도 전에 벌써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대인 기피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요. 예, 남과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위축되기 시작하겠죠. 만나는 것도 두렵고, 말하는 것도 두렵고, 새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점점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쉬운 걸로 대체를 해요. 네. 관계를 대체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죠. 아니면 인터넷에다 글 쓰죠. 네. 이러한 이제 문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아닌 나를 갖다가 그냥 100% 따르는 반려동물을 찾습니다. 네. 강아지나,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보다는요. 애완동물에 탐닉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닌 분들은 이제 취미가 지나친 거, 이걸 이제 오따꾸라 그러잖아요. 어떤 거에 아주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것, 아니면은 오따꾸에 매달립니다. 네. 이렇게, 이 관계가 위축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뭐 혼자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남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승진을 또 못하게 됩니다. 못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네, 이러한 이제 내 성취에 있어서도 장애가 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점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물질에 탐닉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또는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지기도 합니다.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 공황 장애가 되기도 하죠. 네, 사람들이 많은 데 있을 때 나갔을 때 갑자기 그냥 심각한 불안이 옵니다. 이게 이제 공황 증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깊이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깊이 하는 것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게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내가 안 만나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안 만나는 것은 대인 기피는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랑 전혀 다른 게 대인 기피가 되는 거죠. 이 대인 기피에는 대상이 뭐 당연히 있겠죠. 대개 이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몇몇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피를 하죠. 그게 친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또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나를 자주 만나진 않고, 근데 만나게 될 사람, 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만나게 될 사람, 이런 사람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전혀 나온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대인 기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인 기피하고 비슷한 게 이제 사회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공포는 이 두 가지가 뭐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대인 기피는 주로 사람이죠. 남입니다. 반면에 사회 공포는요. 아, 물론 남이 관계는 되지만은 주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됐던 뭐 퍼포먼스죠. 내가 하는 성취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가 사회 공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발표 공포입니다. 뭐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얼어붙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발표 공포증이라고 하죠. 또는 내가 무대에 나갔어요. 네, 무대, 뭐 내가 연기를 한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무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엄청난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이걸 무대 공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하고 비슷하면서도 이러한 그 사회 공포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 사회 공포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게 발표 공포인데요. 이 발표 공포에 대해서는 이 대인 기피 후에 다시 또 완출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기피에 대해서 그간에 했던 치료 방식은 뭐 대개 약, 뭐 안정제가 되겠죠. 뭐 항불안제 이런 게 되겠고요. 또는 항우울제, 또는 한약도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진 약들이,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 뭐 그게 침이 됐던 아니면 뭐 기구 중에서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죠. 대개 이제 그 증세를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세만 개선하지 원인을 개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가죠, 자꾸.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서 길게 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심리치료라고 하죠. 뭐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 최면 또는 뭐 상담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심리치료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여기서 이제 효과를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길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 치료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치료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내가 하겠다고 해야 완치가 됩니다. 자꾸 치료자나 약물이나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대인 기피가 어떤 원인 때문에 올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요 사실은 이제 자아 정체성의 미확립이라 그럴까요? 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걸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왜 사느냐, 이게 이제 아직 덜 확립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교에서 옵니다. 네, 비교와 그 비교에 따른 열등감, 네, 내가 못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같은 상황에서도요, 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 정확한 표현은 예민한 몸마음이라고 제가 명명하는데요. 몸과 마음이 예민해요. 네, 그래서 남을 만났을 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관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 능력 자체가 아직은 미숙한 거죠. 제대로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관계 능력 갖고 태어나진 않죠. 이제 사람을 자꾸 만나고 대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 능력이 키워지는 건데, 그게 키워지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관계 능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고요.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뭐 따돌림 받았다든지 아니면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이제 외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대인 기피가 한번 시작되면은 그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나는, 누구나 어떤 사람도 그냥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적어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내 몸, 마음, 그리고 내 관계. 그게 남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부는, 내 생각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전체가 내가 가진 것 또는 사회 환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여기서 대인 기피는요, 뭐가 문제냐, 어떤 계기로 해서 남과의 만나는 상황에서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영양 때문에 내가 증상이 생기죠. 내가 답답함, 뭐 여러 가지 긴장 이런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게 내 기억이 됩니다. 내 기억이 되는 게 생각이죠.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증상이 다시 기억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 관계에 영향을 미치죠. 관계가 다시 악화되거든요. 이것을 대인기피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생겼다가 내 몸마음의 반응에 의해서 그 중간에 내 생각에 의해서 매게 되면서 이것이 악순환되는 것. 이게 이제 대인기피의 악순환이죠. 이게 대인기피의 진짜 원인이 됩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대인기피 완출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모든 훈련은요, 내 몸마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내 몸마음 회복 훈련. 내 몸마음 회복 훈련의 첫 번째는 내 몸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대인기피가 있구나. 내가 사람을 꺼려하는구나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내가 그렇구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내 몸만 받아들이게 또한 가지 해드릴게요. 나는 남하고 다르다를 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누구나 똑같다가 아닙니다. 아,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런데 나는 또 다른 거거든요. 내가 대인기피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남하고 다른 거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내 몸만 받아들이기입니다. 아, 이내 몸만 받아들이게 되면서 바로 이어서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 있죠. 그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에 뭐가 됐든 일이 됐든 학업이 됐든 놀기가 됐든 남기기, 그러니까 덜 쓰기가 되는 거죠. 덜 하기, 10% 덜 하기. 여기까지가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자, 여기가 되시잖아요. 이게 한 1, 2주 하면은요, 몸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고단 훈련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편해지면은요,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이 비교 균형 훈련입니다. 비교 균형 훈련. 우리가 이제 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내가 안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진 걸볼때 내가 안 가진 것과 비교해서 보거든요.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항상 누가 나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안 가진 것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를 볼때 똑같이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안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걸 보죠.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남이 볼 때는 똑같이 또 나를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비교를 할때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물론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걸 보세요. 그런데 동시에요, 저 사람이 안 가진 건 뭘까? 근데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건 뭘까도 한번 따져보세요. 처음엔 되게 없는 것 같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요, 물어보세요. 그 상대방한테. 나한테 부러운 거 없냐고. 반드시 있다니까요, 글쎄. 네. 이것을, 이런 연습하는 것을 비교의 균형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해도 내가 반드시 남보다 나은 면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요, 이제부터 나를 훈련합니다. 나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나를 훈련할 때는요, 남은 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냐, 남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남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나 훈련할 때는 남은 보류하고 하는 거죠. 그럼 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나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고요. 내가 무슨 행동하고 싶으면 그냥 행동하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눌하죠. 당황스럽고 어눌하죠. 근데 그냥 자꾸 해는 겁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 실수건 아니든 이게 나 훈련입니다. 남을 보류하고 나만 하는 거죠. 나 훈련 다음에 해야 될 훈련이 대체 관계 줄이기 훈련입니다. 대체 관계는 문자 관계, 반려동물, 그 다음에 옷 닦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줄여야지 그 다음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 훈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대체 관계 줄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첫 번째가, 남과의 관계 정확입니다. 관계의 거리 정확이죠. 이것은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가 친동족 속고사라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나가 친동족 속고사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 그 다음에 가, 가족, 그 다음에 친동족, 친구, 동료, 적. 네, 적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친동족, 그 다음에 속고사. 속고사는 내가 소속된 것, 그게 속입니다. 고는 고객. 내가 일을 한다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내 물건을 산다든지 내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이 고객이죠. 그리고 사회. 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친구냐, 아니면 그냥 동료냐, 적이냐, 뭐 가족이냐. 이걸 내가 정하는 거죠. 이 나가 친동족 속고사가 이미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하라는 훈련은요, 스스로 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동료라고 하더라도 내가 친구로 볼 수 있고 내가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소속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관계 거리를 정하는 훈련,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훈련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죠? 이제 남을 만나러 가시자고요. 남을 만나는 것을 맞서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맞서기 훈련. 맞서기 훈련의 첫 번째는요, 네, 비난 바뀝니다. 또는 비판 바뀌죠. 또는 지적 바뀝니다. 일단 받으세요. 네, 일단 받아보세요. 이게 연습이니까요. 네, 처음엔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자꾸 받아보세요. 이렇게 자꾸, 쉽게 말하면 맞다 보면은요, 덜 아프게 돼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게 뭐냐면, 거꾸로 이제 내가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약점들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또 지적을 하고요. 네,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화내기입니다. 네, 그냥 화가 나면요, 상대방 개의치 말고 그냥 화를 내세요. 네, 이게 이제 맞서기 훈련입니다.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싸워야 되겠죠. 네, 처음에는요 절대 못 이기세요. 왜냐하면 대인기필한 사람들은 남한테 약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훈련이 싸워서 지깁니다. 자꾸 싸우고 지고, 싸우고 지고, 지고 싸우고 지고 싸우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다 보면은요 이게 이기게 돼요. 네, 그러면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기기가 되는 거죠. 이 단계별로 맞서기 훈련을 합니다. 자, 힘든 거 하셨죠? 그 다음 해야 될 훈련이 꼬시기 훈련입니다. 네, 꼬신다는 말이 좀 그렇죠? 네, 이렇게 남을 갖다가, 남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꼬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꼬십니다. 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쓱 돌려보시면요, 그래도 나한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부터 꼬이세요. 네, 이러면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부터 꼬시는데요. 꼬시는 방법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질문하면은요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경청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구나 라고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쉽죠? 네, 관심사 물어주기, 경청하기, 추임새 넣고 동의해 주기. 이렇게 하면은 꼬시는 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누구나 다 합니다, 사실은. 그냥 그렇게 연습을 안 해봤을 뿐이죠. 이렇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꼬시기를 이제 성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해요. 예, 닥터유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명 꼬시면은 9명이 한테 거절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갖다 꼬시려면은 10명한테 거절당한다 라고 가셔야죠.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꼬시기입니다.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꼬셔야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관심사 질문하기, 경청하기, 추임새 넣기, 그리고 동의해 주기. 네, 이걸 반복하면서 꼬시기가 진행되는 거죠. 이건 좀 더 재밌겠죠? 맞서기보다는요.
여기까지 훈련하시면은요, 뭐 대인 깊이 거의 다 완치하신 겁니다. 아, 맨 마지막 단계가요, 예, 같이 함께 또 혼자입니다. 아, 우리가 같이라는 거는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같은 걸 같이라 그러고요. 함께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뭐 대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혼자는 이렇게 함께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할 때는 또 혼자 하는 것.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함께 또 혼자를 하는데요.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롭다는 건 뭐냐면은 나한테도 이롭고 상대방한테도 이롭고 이게 이롭게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뭐 관계의 능력까지 다 훈련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세요? 네, 이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빨리 하면은요 3개월이면 되고요. 늦어도 6개월이면은 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남겨놨던 발표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